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슈룹은 정통 사극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제도들을 많이 따온 퓨전 사극이죠. 조선시대 중전의 간택 제도를 알고 나면 대비 조씨의 진짜 속마음과 임화령 그리고 황기인의 스토리가 조금은 정리가 됩니다. 많은 준비를 한 영상이고 결론은 후반부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영상 시작 전에 지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화 2화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둘째 성남대군이 임화령의 친아들이냐 아니냐였죠. 친아들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둘째가 제왕의 기운이 강력해서 궁 밖에서 자라게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조인 수양대군도 어린 시절 때는 민간에서 자랐던 것도 제보해주셨어요. 위에 말씀해주신 부분들도 타당한 이유지만 결정적으로 만약 성남대군이 임화령의 친아들이 아니라 태인세자의 아들이라면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의견에 가장 공감했습니다. 시간 순서로 다시 보면 태인세자가 죽고 이호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호는 먼저 황기인을 만났다가 나중에 임화령과 결혼해서 첫째가 생기죠. 그 다음에 성남대군이 탄생해야 시기가 맞는 건데 그건 태인세자가 거의 사람과 영혼 수준은 되어야 가능한 일인 거죠. 더군다나 슈룹 2화를 보면 첫째와 둘째의 연령 차이가 조금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장했던 둘째 성남대군이 태인세자의 아들일 수 있다라는 주장은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둘째에게 기가 막힌 스토리가 따로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화령이라는 캐릭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설정은 성남대군이 친아들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우산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본인이 직접 나치하는 다른 사람의 자식마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 나라의 진정한 국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집을 피워봅니다. 다시 한번 좋은 댓글 남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롱 속에 푸른 난초가 있을지도 모르는 대비 조씨는 2화에서 황기인을 만납니다. 선왕께서 외척의 힘이 강해질까봐 황기인이 중전이었던 것을 뒤집고 근본도 없는 집안에 임화령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조선시대에서 중전을 간택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대비입니다. 대부분 대비가 중전을 뽑았다고 합니다. 두 명의 며느리감이 있는데요. 한 명은 그냥 보통 집안 사람이고 여러모로 성격도 좋은 편이라 내 아들과도 마찰 없이 지낼 사람입니다. 다른 한 명은 아주 강한 권력을 지닌 집안의 딸로서 일말의 빈틈도 없어 보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냉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는 같이 작당 모의를 하여 기존 왕비 집안을 박살내버린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들은 황기인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임화령을 선택할 것 같네요. 대비 조씨에게는 더더욱 임화령이죠. 처음엔 도전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끌어내야 했지만 이제는 챔피언의 입장이라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잘 방어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도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의정의 자리인데 거기다가 딸을 왕비로 올리고 손주까지 세자로 만든다? 순식간에 권력이 황씨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의성군을 세자로 밀어주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기인에 대한 신뢰와 임화령에 대한 실망입니다. 1화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둘째 성남대군에게 의성군이 얻어 터집니다. 그런 의성군을 황기인이 벌하며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면에서 비난할 자신이 없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비판은 허장성세에 불과해. 저는 이 대사를 듣고 황기인도 중전이 되었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제목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비 조씨는 황기인과도 많이 얘기해보고 중전도 계속 지켜봤겠죠. 대비는 이 궁궐이 심각한 전쟁터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임화령은 본인의 시녀였던 태소용이 후궁이 되었음에도 무시하거나 멀리하지 않았죠. 그만큼 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청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정이 넘치는 임화령을 더 좋아하죠. 그런데 온갖 피칠갑을 해오며 대비 자리에 오른 사람의 눈에는 임화령이 좋게만 보일까요? 대비 조씨는 죽어가는 손자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아픈 세자보다 나의 아들의 나라가, 나의 궁중이 더 염려된다. 궁중 혼란을 막는 것이 모두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요. 중전 간택대의 시기에 대비 조씨와 이호는 큰 힘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 모두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윤씨 집안을 왕비로 맡는 것은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세력이 없는 집안의 딸이 자식에게 나라를 맡겨 계속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느니 가장 강력한 세력과 연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씨 가문의 집권을 도모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의성군을 세자로 만들려는 대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삼간택 제도를 알고 나야 이해가 되는데요. 삼간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댓글로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국사 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도 환영합니다. 그래도 나름 도서관에 가서 여러 책들을 빌려보며 공부해왔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내 딸이 왕비가 되는 것에 도전한다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의외로 조선 사대부들은 중전 간택 제도를 많이 꺼려했습니다. 특히 최종 선발전인 삼간택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네요. 간택의 과정은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으로 나뉩니다. 초간택, 재간택까지는 그래도 선물도 받고 좋은데요. 딱 3명이 남는 삼간택부터는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삼간택에 선발되는 순간 왕의 여자가 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명 중에 중전 1명이 뽑히면 나머지 2명은 후궁으로 궁궐에 남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의견이 조금 갈립니다. 딸이 왕비가 못된 것도 화날 일인데 후궁이 되는 순간 그 가문은 순식간에 많은 감시와 견제가 들어옵니다. 대비 조씨 입장에서는 일단 만만한 이마령을 중전으로 선택하고 황기인을 사실상 인질로 잡아놓고 황씨 가문을 감시할 명분을 만들 수 있던 거죠. 대비 조씨는 아들에게 계속 대드는 무리들인 영의정 황씨 라인이 신경 쓰이죠. 첫 번째 이유처럼 같이 연합해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영의정 놈이 전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본인의 아들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겠죠. 그냥 한 번에 몰아서 싹을 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큰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풀은 난초가 5개인데 50명을 죽이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판을 치밀하고 크게 짜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상태의 후궁 정도가 아니라 세자도 책봉하고 중전으로 격상시켜야 역적 모함을 만들어서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죠. 대비 조씨는 그런 짓을 한번 해봤는데 두 번 못할 것도 없죠. 그런데 강력한 영의정을 박살내려면 또 하나의 히든카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병조판서 윤수광입니다. 윤수광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매우 특이한데요. 거의 멸문당한 윤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기생충같이 황씨한테 붙어서 병조판서까지 하고 있는 놈이에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딸을 중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야망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윤수광이 대비 조씨의 칼잡이일지 아니면 중전의 역전 카드가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박쥐 같은 놈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가문을 완전히 박살낸 대비 조씨에게 원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대비 조씨는 윤수광을 이용해서 황씨 가문을 박살내려고 하다가 이마령의 계략으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